안녕하세요. 배사임당입니다. 앞치마를 했는 걸 보고 아 오늘 뭐 살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갑다 생각이 이미 드시죠? 제가 이 앞치마를 사고 벌써 두 번이나 영상에 나왔답니다. 잘 샀지 않아요? 버터 앞치마 네이버에서 저는 검색해서 이렇게 샀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오늘 청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막 그렇게 자랑을 하진 않지 않아? 자랑이라는 얘기 두 번 한 거 보니까 자랑이네. 우리 집에 왔을 때 깨끗해 보여요. 언제 와도 흐트러짐 없이 늘 똑같이 깔끔해. 저는 청소하는 거에 비해서 깨끗함이 잘 유지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 루틴과 함께 청소 도구를 어떤 걸 쓰는지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뭐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다 자기 물건이 있어요. 나는 청소파가 아니고 정리파예요. 청소는 진짜 거의 안 해요. 샤넬 박스 위에 먼지 많더라. 그래서 이 집에 이사를 온 지가 8년 됐잖아요. 방을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어. 물건을 제자리에 항상 두고 그것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약간 주입을 시켜서 그게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건데 우리 애가 9시 되면 유치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청소를 다 해놔요.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돼야 돼. 아, 그러니까 거의 약간 출근하는 출근하듯이. 그리고 저는 그게 결혼을 하고부터 몸에 밴 습관인데 애기랑 육아를 하면서 이게 더 굳어졌어요.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첫 번째로 친구 정리를 하거든요.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올라가는 게 우리 집 룰이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약간 지저분하게 조금씩 떨어져 있잖아. 그럼 이제 이 돌돌이가 나와요. 나의 소울메이트야. 여기서 내가 제일 잘 쓰는 건 이거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불에 붙었는 거, 밑에 들었는 거 이걸 다 청소를 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친구 정리를 탁탁탁탁 해줘요. 베개라든지 이불 각을 딱 잡아서 정리를 해줘요. 애기가 중간중간에 낮잠을 자니까 친구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싫은 거야. 딱 펴서 그 깨끗한 자리에 눕히고 다시 이제 일어났을 때 다시 정리해서 밤잠 잤을 때 다시 또 친구가 깨끗해야 되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강박처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꽃 정리를 한번 딱 해줘. 물 갈아주고 8시 50분 되면은 얘가 돌아가요. 로봇 청소기가 너무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혹시라도 없으신 분은 진짜 강추드려요. 사실 이게 우리 집에 온 거는 작년이거든요.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고 너무 바쁜 거예요.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집은 점점 지저분해지는 것 같고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 나이스용이 청소기를 사서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도 이거를 사드렸어. 근데 우리 엄마도 너무 만족하는 거야. 나도 로봇 청소기 사고 나서 머리카락 지우개에서 벗어났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나의 장점이 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빠가 방을 깨끗하게 잘 닦는 우리 엄마의 장점을 얘기를 했대요. 진짜 잘 닦으시나 봐요. 우리 엄마가 늘 바닥을 닦아요. 애들이 와도 그거 닦고 있고 우리 애한테도 나윤아 저기 머리카락 입고 빨리 쓸고 온다 맨날. 우리 집에는 짐이 막 많지도 않고 침대도 그렇고 테이블 같은 게 다 다리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얘가 기어다니는데 되게 자유로운 편인 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설정을 다 해놓을 수 있어. 카페트 같은 거 애들 장난감 있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라고 하는 데만 청소를 싹 하는 거지. 저희가 이제 8시 50분 되면 청소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1시간 딱 걸리더라고. 유치원 갔다 돌아왔을 때는 청소가 이미 끝난 상태. 그게 너무 기분 좋죠. 나갔다 들어왔는데 깨끗해지는데. 그 깨끗함이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이에요. 저는 물걸레 청소기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거거든요. 아침에 이제 조물조물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은 지가 청소를 싹 해주면 돼요. 이거 진짜 없으신 분은 추천드립니다.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 그리고 이게 시간 관리하기에도 우리가 8시 50분 되면 이게 돌아가잖아. 그럼 아, 야, 늦었다. 엄마 우리 늦었어? 그러면서 빨리 준비를 하게 되는 내 생활에 엄청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기기다. 저는 이거 쓰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사니까 제일 저렴한 청춘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먼지 흡입만 되는 거고 멍청하긴 한데 진짜 좋은 친구야.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를 아는 친구는 아니야.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만 그거 하나만 열심히 하는 우직한 친구고 얘는 되게 똑똑해가지고 스마트 앱으로 얘가 혹시라도 신발을 벗고 있어. 그러면 그게 다 표시가 나서 얘가 어디가 멈춰있구나. 나갔을 때 얘를 이제 휴대폰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청소기가 또 자동으로 돌아가는 아주 신기해. 진짜 이거는 정말 꼭 사셨으면 좋겠어. 진짜 강추. 청소기가 돌아가고 저는 그 사이에 이 다이슨 청소기 제가 원래 통돌이를 썼거든요. 몇 번 쓰다 그게 고장이 났어. 아 그래 잘 됐다. 걔를 이제 깔끔하게 보내주고 다음으로 요 무선 청소기를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6년 정도 된 거예요. 아마 지금은 버전이 엄청 더 많이 나오고 LG에서도 되게 좋게 나온 걸로 아는데 그때는 이제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서 너무 잘 쓰는 거야. 저희 집은 청소 업무 분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편이어서 청소기는 무조건 나이송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고 제가 청소에 발을 디뎌버렸어. 편한 거야. 청소하는 게 그렇고 쓱쓱쓱쓱 하는데 내가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지 이거를 맨 처음에 사고 처음 한두 달은 어깨랑 손목이 아팠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그때 아마 살이 빠졌을 수도 있어. 운동됐겠다. 청소를 엄청 이걸로 이제 열심히 했던 거지. 얘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걸 안 쓰느냐. 근데 그거 아니에요. 얘가 안 가는 데 있잖아. 현관, 화장실. 저희 집 화장실은 건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또 제일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베란다, 그 다음에 카페트. 이제 그런 데를 이걸로 한번 싹 밀어줘요. 10분도 안 걸려. 엄청 열심히 했더니 한 2, 3년도 안 돼가지고 배터리를 한번 갈았어요. 또 새 것처럼 또 열심히 쓰고 있고. 그래서 매일 그거를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하니까 저는 한 번도 대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이 20층이 넘는 데다 보니까 유리창이 너무 거슬리는 거야. 특히 날씨가 너무 쨍하고 맑은데 중간에 우리 유리창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너무 찝찝하고 지저분하고 막. 그래서 이제 나이송이 유리창 청소기를 사요. 이게 이제 그 자석이야. 중간에 유리가 있어. 그럼 이게 딱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내 사람이야. 얘는 그냥 기계야.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밀면은 얘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근데 얘가 엄청나게 힘이 센 거야. 힘도 들고 탁 붙을 때 약간 무섭기도 하고. 나는 그리고 이게 아래층 베란다에 쿵 떨어질까봐 그게 너무 또 무섭고 조마조마하고.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그 유리창 청소기 칙칙 있지. 그걸 또 뿌려줘야지. 그러면 2인 1조가 돼야 된다. 그럼 누구는 뿌리고 누구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사각이란 말이야. 내 몸 오소리가 먼지가 탁탁탁. 뭔지 알아. 한번 청소를 하면 이렇게 너무 진이 빠지면서 유리가 엄청 많은데 그걸 언제 다 해? 그래갖고 한 두 번 쓰다가 안 되겠다.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그 물론 뭐 보조장치가 있어요. 끈이 되어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아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또 나인송이 기계 사는 걸 좋아한다 있잖아요. 또 이거를 사. 유리창 자동 청소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징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서? 바깥에서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불안해. 떨어질까봐? 1년에 두 번을 안 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사고 이제 우리 나이소영에게 인터뷰를 하듯이 했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유리창 청소기는 바꿔가면서 사셨나요? 첫 번째 청소기는 싸니까 일단 잘 되는지 해보려고 했고요. 한동안 미세먼지가 많았잖아요. 비가 오면 유리창이 엄청 더러워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청소기도 만족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청소기 정말 좋아요. 혹시 백구님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청소기는 무조건 추천드리는데 요즘에 이중창이 되면 밖에 창과 안에 창의 간격이 정말 좁거든요. 그러면 청소기가 얇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이를 들어오는데 제가 제일 얇은 거를 샀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창문을 최대한 열어가지고 청소하긴 했는데 한 가운데 한 20cm 정도는 청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유리창 청소가 되게 거슬리시는 분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10만원 전후인데 그냥 그래요. 10년 쓰면 돼. 화장실 청소 아까 제가 청소기 한번 싹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화장실 청소를 요걸로 해요. 검션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호주에서 직구를 했는데 요게 오리지널이고 다른 향도 있는데 저희는 몇 가지 써보고 요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걸로 정착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요? 되게 크림치즈 같아. 맞아. 약간 꾸덕한 느낌. 화장실 청소하면은 그 세제 냄새 같은 게 약간 역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역하지 않고 만족도가 높았어. 이걸로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요것만. 어떤 식으로 불어서 쓰나요? 수세미에 묻혀서 우리가 설거지하듯이 이렇게 막 문질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그냥 씻어내요? 친구한테도 이거 추천했는데 그 친구도 이거 잘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 키친, 이제 런더리 다 쓸 수 있는 다용도 세제여가지고 이걸로 이제 뭐 쓰댕도 하면 깨끗해지고 쪼리 같은 거 왜 고무로 된 부분 무렇게 되거나 회색으로 된 거 이걸로 닦아주면은 쪼리도 엄청 깨끗해지고 다용도 세제로 저는 아주 잘 쓰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거 쓰실 때 너무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이제 너무 많이 쓰면은 한번 청소를 했는데 또 이게 하얗게 자국이 났거든요. 근데 그 위에 또 샤워하면은 그게 점점 없어져요. 그렇긴 한데 적당한 양으로 한번 싹 해야지 아니면 좀 남는다 이런 얘기도 같이 전합니다. 냄새도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데일리로 해주는 화장실 관리 중에는 저는 이제 마지막에 씻고 나오면은 다 씻고 난 그 수건으로 화장실에 쓰댄 부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또 휴지 거리라든지 손잡이라든지 한번 싹 닦아줘. 유리랑 그런 데만 잘 닦아도 엄청 화장실이 깨끗해 보여. 그리고 나이송이 자기 씻고 나오면 이걸로 싹싹 물기 한번 싹싹 제거해 주거든요. 이거 이케아에서 저 진짜 오래 써가지고 지금 안에 보면 엄청 지저분해. 쓰댄 부분 막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해줘도 왠지 깨끗해. 그게 지저분하면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진짜 한 1, 2분도 안 걸리거든요. 습관처럼 해놓으면 안 힘들이고 늘 깨끗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기계 사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송의 기계 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집에 그런 가전이 별로 없는 게 전자기기가 많은 집이 나는 싫은 거야. 사람이 사는 집에 기계가 이렇게 너무 많으면 좀 싫지 않아요? 되게
근데 내가 이걸 사면서 너무 좋더라. 청소에 투자하는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황하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하나는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백고님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 첫 번째로 친구 정리를 하거든요. 이제 설거지를 싹 해놔. 그리고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나 왜 이렇게 행술수술하죠? 애를 이제 이내 애가 생겼어요. 우리가 궁합이 좀 좋은가 봐요. 궁수. 은근히 어필하더라. 둘이 부부 사이 좋은 거. 요즘 약간 권태기야. 왜 또? 싸웠어? 아침에 싸웠어. 건식으로 한번 쓰는 방법을 그 내가 진짜 옛날 영상이 있긴 한데 그건 보지 마세요. 딴 거 보세요. 그 손잡이라든지 그 이게 뭐야 그 수도꼭지 이렇게 왜? 위에 부분 있잖아요. 그 선반 같은 거.